오늘도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 센터 유재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삼성전자가 얽혀있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엔비디아 들고 오셨잖아요. 네. 이 엔비디아 일단 실적 내용도 궁금하고 엔비디아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실적부터 우리가 좀 볼까요? 사실 네.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네.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을 많이 다뤘을 것 같아요. 국내 네. 주식시장을. 보통 그랬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 깜짝 실적을 낸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엔비디아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엔비디아 단순한 기업이 아니고요. 지금 AI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리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통해서 AI 시장의 현 주소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엔비디아와 얽힌 기업들이 너무 많죠. 네, 그렇죠. 국내만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 안에 어떤 메모리 이 반도체가 들어가느냐, 하이닉스가 들어가니, 뭐 삼성전자가 들어가니, 이들의 자리를 미국의 마이크론이 들어가니, 이런 걸로 다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다뤄야죠. 엔비디아를 알아야 우리 맞아요. 관련된 기업들의 추이도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깊이 다뤄보려고 네.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장 마감 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실적을 확인을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자면 매출이 260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262% 급증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 5.98달러를 기록했는데 예. 전년 대비 629% 증가한 뭐 이런 실적 국내에서 네.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네, 엄청나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는 그동안 너무나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눈높이가 계속 높아졌어요. 그 높아진 눈높이를 더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엔비디아에게는 되게 힘든 국면인데 예. 그걸 뛰어넘었어. 거기에다가 향후 가이던스, 그러니까 2분기에 우리는 이 정도를 낼 거야 라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280억 달러, 매출이 280억 달러를 기록한다라는 건 이번에 기록했던 1분기 매출보다도 더 성장을 하고 월가가 예상했던 266억 달러보다도 더 좋은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얘들의 그 대표적인 반도체는 H100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그 다음 라인이 H200. 그 다음이 이제 아예 아키텍처를 바꾼 이제 블랙웰이라는 제품인데 네. 이 블랙웰은 아직 본격적으로 출시하기도 전인데 수요가 이미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지금 AI의 붐, 성장, 정점 아니야. 우린 여전히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드러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천비디아가 되고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도 실적인데 또 시장에서 반길 만한 다른 소식들도 있었잖아요. 네. 주식 분할. 네. 미국 기업들은 액면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네. 주식 분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0대 1의 주식 분할인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1,000를 넘어섰어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한 130만 원, 네. 140만 원인데 어떻게 사요? 한 주에. 그래서 이거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가 10주로 쪼개지는 그런 효과인데 그럼 주가는 한 뭐 13만 원, 14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고 네.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가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또 의미가 있는 건 네. 이게 그러면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가 가중치 부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네. 비중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주의 주가가 너무 비싸면 지수 자체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가중치를 많이 주니까. 예,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편입이 안 됐을 텐데 이거를 낮춰버리면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에 있어서 다우지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고 네.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배당 확대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얘들이 지금 분기 배당금이 주당 4센트예요. 근데 주가가 130만 원인데 뭐 한
130원 정도를 이제 하게 네. 되는 거예요. 이걸 10센트로 높이더라도. 액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배당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배당을 원래 4센트에서 10센트로 높이니까 150% 인상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배당주로서의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엔비디아는 원래 성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배당 투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자본 수익을 노리는 기업인데 이렇게 배당도 하면서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뭐 국내에서도 뜨거웠는데 그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떨지 더 궁금합니다. 물론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실 계속 미국 기업들을 예. 주로 다루고 있기 네. 때문에 계속 월가의 의견들을 자주 보는데요. 이렇게 기업 실적을 공개를 했을 때 월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엔비디아는 간밤에 쏟아진 보고서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네. 근데 이들의 공통점 모두가 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예. 건데요. 그 배경으로는 뭐 크게 몇 가지로 좀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실적을 보고 거기에서 또 회사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봤을 때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실적이 일단 강력한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칩 수요,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라는 이런 멘트들.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아,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된다라는 확신.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H로 시작하는 이제 호퍼라는 아키텍처의 제품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블랙웰로 차세대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의 공백기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수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공백기도 없겠다라는 뭐 자신감 뭐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신제품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계속 촉구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해서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네. 이런 기업들일 때 그동안은 이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얼마나 사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고객 기반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 네. 이게 또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월가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다라는 멘트들도 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내년까지도 투자를 계속 늘린다. 그럼 그만큼 수요가 계속 있을 거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은 AI가 학습이 메인이었어요. 네. 다양한 지식들, 정보들을 모아서 이 AI가 그거를 학습해 가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학습된 걸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거겠죠. 근데 추론 쪽은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거. 뭐 이런 점들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네. 있고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000달러를 넘어서다 보니까 그런데 워낙에 실적이 이걸 받쳐주다 보면 그런 주가에 대한 부담도 없고 오히려 이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각 이제 월가에서 뭐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 이런 쪽에서 그 이제 리포트의 가장 대주제로 꼽아졌던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좀 볼게요. 네. 먼저 월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엔비디아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이 한 62명 정도가 돼요. 62명인데 네. 이 중에 한 55명, 55명이니까 89%가 여전히 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 보면 제가 이제 수십 개가 쏟아졌다고 해서 이걸 다 정리하지는 못했고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멘트들을 했던 증권사들 것만 제가 좀 뽑아봤는데 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종전 1000달러에서 1300달러로 이번에 실적과 향후 전망치를 보고 30%의 목표 주가를 높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성장 스토리가 지속되니까 주가는 지금도 싸 보여라는 논리이고요. 골드만삭스도 1100달러에서 1200달러로 높였는데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블랙웰이라는 그 신제품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높인 거죠. 예. 그다음 의견을 또 보시면 네,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역시 JP모건도
뭐 비중 확대, 매수 이런 투자 의견을 유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보면 약간 신중했죠. 850달러였으니까. 다른 데 비해서요. 그렇죠. 저걸 1,150달러로 높이면서 내년까지 최소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거다라고 했던 그 엔비디아의 이야기를 믿어본다면 목표가 더 높여도 돼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예. 모건 스탠리도 1,000달러에서 1,160달러로 목표 주가를 높였는데 강력한 실적은 주가 성과, 그동안에 오른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 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다 높였고 현재 월가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1,400달러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강력한 현금 흐름 창출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좀 말씀해 주신 내용들 뭐 분할이라든지 뭐 투자자들 접근성을 높이는 그렇게 더 이제 자본력을 확 확실히 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는 것 같고 힘을 맞아요.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에 관심이 다들 많으세요. 지금 결국은 대장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만 있어. 아 이거 어떻게 사? 왜냐면 사실 엔비디아는 좀 암흑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GPU로 할 때 이 GPU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뭐 게임 그리고 뭐 코인 이거 발굴할 때. 네. 그런 데 많이 썼는데 이 두 시장이 한꺼번에 죽으면서 2022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네. 주가가 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가를 봤던 사람들은 100달러, 140달러 이런 걸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AI 시장이 막 뜨니까 이게 갑자기 뭐 400달러까지 가. 저거 어떻게 사? 그래서 다들 못 샀고 600달러 가니까 또 못 사. 그다음 이제 1,000달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고민들을 하는데 이럴 때 월가의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 지금이라도 엔비디아를 사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총정리한 내용들일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실적 가이던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네. 그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강력한 현금 흐름 창출력입니다. 엔비디아가 제품이 지금 독과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을 엄청나게 높여서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비싸게. 그렇죠. 한계 가격이 뭐 5천만 원이니 그죠. 뭐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금 막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3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해서 400%나 급증을 했습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네. 이것도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이고 게다가 주식 분할, 앞서 이제 계속 설명했던 네. 그런 주식 분할 그리고 배당금 인상 등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뭐 어찌됐든 AI 업계의 리더십이에요. 뭐 이런 리더십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네. 지금이라도 사라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해봤고요. 엔비디아 이제 400달러 하면 이거 지금 못 살 것 같은데 언제 사지? 뭐 이런 고민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바로 볼 때도 다들 네. 비슷하게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입니다. 미국에서 결국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뭐 알려주세요. 코인은 투자하세요? 저 코인은 잘 몰라요. 코인은 잘 안 해요. 저도 그냥 계속 이렇게 갈까 말까. 헤라 기자하고 인연이 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헤라야. 비트코인은 좀 사봐. 적금처럼 이렇게 사모하라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직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확실히 코인도 이제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게 지난 1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4개월 만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또 승인이 난 건데, 바네크 자산 운용사에서 제출한 그게 승인이 난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에서는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에 승인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승인이 되려면 그래도 절차라는 게 필요할 텐데 뭐 SEC에서 관련자들과 뭐 회의를 한 바도 없고 비트코인은 관련해서 SEC가 패소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건 뭐 소송 관련권도 없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네. 승인이 안 될 거였는데 갑자기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때 SEC에서 너희들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해와
그런 물살을 탁구하는. 네, 그러면서 그날 뭐 이더리움 가격이 20% 급등하고 뭐 이렇게 된 거여서 그 분위기가 급 반등됐는데 그 부분은 약간 정치적 이슈,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ETF, 현물 ETF가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상품이 실질적으로 나오려면 S1이라는 증권신고서도 추가적으로 승인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승인이 받기 위해서는 한 뭐 2,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이 제품, 상품은 한 7, 8월에나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승인됐다고 해서 완벽한 승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약간 조건부 승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상품을 만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품이 실제 출시가 되더라도 비트코인만큼의 효과는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를 고려하시면서 사시되 코인 시장이 점점 제도권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대장 코인들은 많이들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얘기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소식까지 유재희 부장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마켓나우 2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